우리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맞으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요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역사에서 잘 배우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요담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점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의 옳고 바른 길은 따라가지만 결코 그의 실패를 따르지는 않지요. 참 지혜롭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그가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가 성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 때로 돌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요담의 행동에 대한 의문점을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한 장면을 떠올리면 좋겠는데요. 바로 우시야가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 직접 분향을 하러 들어간 때 기억하시죠?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감당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는 이걸 무시하고 향로를 들고 분향하기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에게 나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와 함께 한 10년간 함께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당연히 요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죽는 날까지 나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의 제사나 예배를 등하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침범했던 제사장들의 고유의 고난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왕궁의 집무실에 아마도 월권 금지 이런 팻말을 걸어두고 그것을 철칙으로 지키게 된 것 아닐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요담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벽도 연장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요새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암몬 자손들에게 조공을 받게 하며 나라를 더욱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고 다윗성의 장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요담의 아름다운 이야기에서도 한 점의 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절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몇 대를 통해 내려온 이 슬픈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그런 신실한 왕과 한 시대를 걸어 나아가게 되었음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왕을 거역하며 그와는 전혀 다른 폐역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선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언제나 백성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요담의 역사는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담의 신실함이 유다 전체의 신실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자신이 역사에서 배운 바르고 옳은 길을 지키고 걸어 나아가는 그의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역시 눈여겨 배워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성해지는 인생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